안녕하세요. 이게 많이 했네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했는데. 자인 어떻게 없앴어요? 이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때 가벼운 거 하나. 그걸로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못 하겠고. 남자보다 잘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 안 댔어요. 아, 여기는 작업 같이 합시다. 네. 욕심이 생기더라고. 실랑카 하나 더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작업을 지도해준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이제 봄바다에 안길 일만 남았다. 며칠 후 드디어 명진 씨가 직접 만든 서핑 보드를 가지고 바다에 나왔다. 명진 씨에게 서핑의 매력을 알려준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동생 진성 씨다. 앞에 노즈가 안장기 달랑 장길랑 말랑 한 데가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거든. 노즈가 뭐야? 노즈 코. 코. 열 번. 됐어, 힘 다 빠지겠다. 마지막. 진호 씨는 입문자용 3단 자세를 끝냈다. 활동적이긴 하지만 서핑은 생각보다 위험한 스포츠가 아니다. 너무 좋아요. 날씨가 오늘 좋아서 좋네요.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과 푸른 바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어서오라 손짓을 한다. 선사시대부터 남태평양에서 시작된 서핑은 이제 거의 전 세계 해안에서 즐기는 해양 스포츠다. 서핑에 입문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바다는 무릎까지만 담가봤던 명진 씨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파도가 오길 설레며 기다릴 정도다. 명진 씨에 비해 진호 씨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게...